제대로 눕겠지? 반듯반듯하게. 아 좋아. 편안. 킹덤 컴 딜리버런스. 돌아온 스칼리치의 악몽, 보헤미아의 흑사병, 헨리. 집집마다 방문하여 대재앙을. 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게임이 터진 일. 아 게임이 터진 게 아니라 헨리 머리가 터졌었죠. 펜더르 AI 불마 토너먼트 우승하기 4000량 미션. 아 불마 AI 토너먼트 우승하기요. 언제 한번 그거 하죠. 하도록 하죠. 미션 굳이 안 걸어주셔도 됩니다. 자 걸리지 않아도, 미션이 걸리지 않아도 즐겁게 불마 조자룡 후속편. 과연 농민들을 도적들로 구한 조자룡은, 도적들로부터 구한 조자룡은 어떻게 되었는가.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순찰을 도는 경비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단 말이지. 석 달째 실패 중입니다. 아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토너먼트 우승하기. 토너먼트 그 저기 투기장 말고 그 토너먼트 말씀하시는 거죠? 축제 열릴 때 하는 6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뭐지? 저 헨리인가? 안녕하신가? 모험자. 어디 가십니까? 아 아침부터 어디 가죠? 아침부터 어디 가죠? 헨리랑 똑같은 복장하고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오직 헨리 한 명뿐이죠. 자, 이 녀석이 여기서 뛰어쳐 나왔는데 뭐야? 범죄자야? 무슨 짓 저질렀어? 응? 이 집에 무슨 짓을? 너 네 이놈 거기서라. 아, 나 너 왜 이래? 자, 베일리프의 쇠몽둥이 들고. Giving up already? 이미 포기하는 건가? 뚝배기. 오, 반격기. 야, 반격기. 이놈의 반격기. 어제 궁시렁 거리게 만든. 문제 반격기. 문제 반격기. Someone's been killed. 누가 죽었다. 아, 조용해. 형이 거기서 왜 나. 자, 무슨 일 있었지? 자, 오늘도 평화로운 보헤미아 간다. 와, 저놈의 반격기. 심지어 한성검보다 단검의 발차기가 더 무서워. 단검의 발차기, 불마 조자룡 단검 발차기에다가 또 다른 무서운 거 하나 추가요. 킹덤컴의 AI의 가드블룩 반격기. 야, 저거 가드블룩 반격기, 저건 진짜 문제 있어요. 저거를 가드블룩, 무조건 가드블룩으로 할 게 아니라 반격기가 들어가되 또 거기에 대응해서 AI가 뭔가, 아니 뭐야, 유저가 뭔가 반격기에 반격기를 넣을 수 있는, 적어도 타이밍 커맨드만 넣으면은 무한으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식. 자, 이제 아주 조용해졌죠? 다들 아침부터 시끄럽게 성가시겠단 말이지. 당근을 우적우적 씹어주면서.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들 아침부터 호들갑이람. Hey you. Hey you. 젠다야. 이 여신 뭐야? 플로리안. 이 여신 뭐야? 뭔데? 아직 생존자가 있어. 젠다야, 젠다.
찬다. 야. 뭔데 이렇게 생존자들이 아직 많아? 야. 아, 시원하게 빛나가고. 야. 시원하게 빛나가고. 야. 야. 빛나가고.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야, 이제 아침부터 경비화에 한판 숨. 여기다 베일리프 나온 수가 있는데. 째자. 이곳을 아예 째자. 여길 뜨고. 자, 여기서 딱 기다려. 이걸 먹어서 싸우자. 어디로 가는 거 저 녀석? 자, 저기서 꼈죠? 사람들, 저기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 툭 치고 뚝배기 딱 맞는 소리. 어딨어? 아, 벌써 야. 누웠어? 아, 벌써 누웠죠? 그리고 저기 두 명이나 있는데. 야. 아, 테너 아저씨가 가만있어. 영양제 주사를 아직 안 맞으셨고, 방금 들어가신 아주머니가 What's that? 이제 다시 한번 차볼까? 영양주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꼬불 아저씨도 영양주사! 좋았어. 다들 당근을 하나씩 지참. 올바른 자세야. 야, 이 아줌마는 키가 왜 이렇게 많아? 집 키가. 도어 키가 3개나 있어? 새 집 살림? 가죽 장인 아저씨도 털털털. 좋았어. 룰룰룰룰룰룰룰. 오늘은 또 누구에게 악몽을 선사해줄까나. 자, 이쪽 구간 이제 깔끔해졌고요. 야, 저쪽에 저쪽 동네에 생존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서는 안 되는. 라포타 이 아저씨는 이벤트 저기 퀘스트 때문에 강제로 걸려 있고, 오타 아저씨네 방어구점에 우리 정리됐나? 룰룰룰룰룰룰. 오타 아저씨네 방어구점. 방어구점 문이 열려있고. 아, 저기. 자, 아, 오늘도 아침을 맞이해야겠군. 몸이 좀 찌뿌둥해. 영양주사? 오타 아저씨네 정리 안됐다. 아, 베일리프가 잠깐만. 벨리프가 있었어. 벨리프 녀석. 이 녀석도 에센셜 플래그가 걸려 있어갖고 절대 죽지 않는. 야, 벨리프가 왔다고? 여기. 뭔 일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래? 아, 이게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아, 오케이. 힘들었어. 자, 난리통에 저기 또 한 명 누구 지나갔는데? 생존자가 곳곳에 보입니다. 이 복쇄통에 겨우 살아남은 생존의 달인들. 역시 사싸우의 사람들은 강했다.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명 더. 룰룰. 아, 저기 딱 걸렸죠? 자, 저분 기다리십시오. 어딜 가십니까?
기다려 기다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고. 자. 자, 아침에 산책을 나오셨다가 못 볼 거를 보셨는데 말이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아침에 모닝커피. 번쩍 번쩍 들죠. 이래도 잠이 안 깨신다고요? 그렇다면 시원하게 냉수 마찰. 얼굴부터 담그기.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았어. 이제 다시 길거리에 나대는 사람들은 없겠지. 아 저기 맞아, 우리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은 곳이 우리 세이브 포인트잖아요. 어디냐? 목욕탕. 목욕탕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목욕탕 관련 주변인들은 어젯밤을 살아남을 쓸 가능성이 있고, 저쪽이 대장장이 오는데 저 대장장이는 제가 알기로는 에센셜이 걸려 있습니다. 무정맨. 무정맨이지만 눕힐 수는 있죠. 수면 무호흡. 수면 무호흡하고 가자 가자 가자. 이 집 오타 아저씨네 집. 오타 아저씨네 숍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백스윗. No business here. Clear off. 여기서 볼 일이 없네. 나가시기. 영양주사 놔드리러 왔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무료로 한 대씩. 지금은 영양주사 살포 기간. 편안하게 발이 이제 가지런하죠. 두 다리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그리고 이 가게 수익이? 어? 이게 왜 안 열어지지? 이상하다. 여기 원래 됐는데. 오타 아저씨가 떠나가고 난 후 그렇게 묵묵하게 잠겨버린 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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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여긴가? 가볍게 똑 놔주고요. 아닌데 여기 아닌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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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아 오케이. 이 집도 클리어. 좋아 좋아 좋아. 깔끔하구만. 저기 약간 새로 짓는 듯한 이 건물. 아 이 건물 터가 아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었구나. 그냥 저기 마구간 같은. 아 새로 짓긴 하는데 마구간인 건가? 못 같은 거 이렇게 못 주머니 있고. 아 못 주머니 리얼한데. 맨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요. 무슨 스카이림처럼 주인공 집을 새로 짓는 퀘스트를 통과하면 이거를 얻는 거. 근데 그건 아니었고. 저기 저기 아침에 산책을 하시는 여인네가 한 분 계시는데. 인터레스팅 사이트. 흥미로운 장소에서 누구를 기다리시나. 누구를. 자 편히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왠지 불편해갖고 나를 떠나시는 저 아주머니.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겁니까? 네? 사람 기분 나쁘게 왜 괜히 내가 왔다고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떠나시는 거예요? 헨리 아무런 불편할지도 안 했다. 헨리 혐오 대상 아니다. 이 아주머니가 먼저. 헨리 기분 나쁘겠다. 헨리 지나가면은 집집마다 헨리가 지나가는데 뭐 현관문에 갑자기 차가덕 하면서 문 잠근 소리 나고 헨리가 옆에 가서 그냥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줄 서려고 딱 서 있으면은 지하철 역에 승강장에 다른 손님들 옆에 괜히 슬금슬금 피하고. 헨리 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 여기 아 고기맨이 아직 마음 놓고 할부하고 있어요. 고기맨과 고기맨의 와이프분께서
어, 저기 숍가드까지. 야, 그 무기 좀 치우세요. 경비를 부르기 전에. 야, 여기, 아, 이 가게는 푸죽간 3인방은 아직도 멀쩡한데. 아, 저 3인방 저기 숍가드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야, 여기 또 인간 백정. 잠깐만. 무료 영양주사 배분기가 났네. 자, 푸죽간. 푸죽간 멀쩡하다는 거 딱 기억하고. 여긴 뭐야? 여기 왔었나? 아, 여기 여관이었구나. 아, 여관이 아니라 상점. 여기도 약간 문이 잠겨있네.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 헨리 대필령 경보가 아 왔는데. 자, 인사 오지게 받으시는 창인 아저씨. 왜 여기 문이 잠겨있지? 누가 왔다 갔나? 로드에서 그런가? 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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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푸주간 아저씨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룰룰룰 뭐지? 상황을 못 따라가겠네. 스칼리치의 악마, 보헤미아의 걸어다니는 흑사병, 매 666년마다 환생하는 사탄이 정한 육신, 나품이여 사탄도. 아, 이건 좀.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이 갓. 마이 갓. 퀵! There's a corpse there. 경비, 여기요. 여기. Christ Almighty. Christ God, Almighty. Help. There. Someone has been killed. 페일리프, 도와줘. 영양 주사 신청 완료. 좋았어. 사탄도. 아, 이건 좀. 아, 소금으로 절여 버리시는구나. 인벤토리에 소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룰룰룰룰룰룰룰룰. 저 푸주간 아재에게 또 대문 앞에 납품. 아, 대 정확하게. 오,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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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맙소사. 아, 역시 냉정함을 유지하는 푸주간 아재.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 헨리와 유일하게 이 사싸우에서 수도원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자, 자기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의 시체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누가 다치기 전에 그 무기 내려놓게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아, 자, 우리 푸주간 아재. 아, 소세지 말리고 있었구나. 푸주간 아재가 이렇게 일하는 동선 이거 몰랐겠죠?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은. 요, 이런 건조대가 역시 인간 백정. 이 소세지 무슨 고기로 만들었다곤 말 안 했다. 지방 성분 몇 퍼센트인지만 얘기해놓고 표기해놓고 무슨 고기인지는 얘기 안 했다. 그 무기로 뭘 하려는 건가? 그 소세지로는 뭘 하시려는 겁니까? 소세지 놓고. 아, 똥 누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인간 백정의 동선 조사. 아, 또 물건 짊어지고. 물건 짊어지고 돌아가면서 엄연히 받는. 맙소사. 이제 봤어. 도와줘요 맙소사. 아침부터 일에 열중하느라 우리
인간 백정 아저씨의 동선.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여기서 일하러 나올 때 버젓이 여기 있는데 못 봄. 아이 뭐야 이 옆에네 여기서 왜 또 자고 있어 하면서 버젓이 일로 걸어가갖고 여기다가 바구니 놓고 바구니 새로 들고 이거 함 열어갖고 소세지 빼고 소세지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일로 가갖고 물건 들고 일 할 거 다 함 다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한번 보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됨. 헬! 그랬구만. 인간백정의 특산풀 소세지 챙겨오고. 자 이러고 이제 이봐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아 문 닫았구나. 나를 찾고 있나? 가게를 끝까지 지키는 푸죽간의 숍가드가 왜 무기를 들고? 진짜 백정?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제가 제압했습니다! 자 백정집 푸죽간집 두 내외를 위험한 흉악범으로부터 구했다. 전 담내로 당근이면 족합니다. 부적. 가자. 좋아. 백정집도 푸죽간도 이걸로 정리 완료. 이제 남은 집이 룰룰룰룰룰룰룰 느티나무 겨울가를 지나서 일로 지나 여긴 섬이구나. 이제는 정말로 목욕탕집만 남은 건가? 목욕을 한번 시원하게 목욕탕집. 자 여기 목욕탕집인데 목욕탕 일단은 그 무기 당장 내려놓지 않으면 경비대를 부르겠어요. 목욕탕집 여주인은 있지만 왠지 종업원들이 없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자 왠지 나만 있는 것 같은 나와 아주머니 단둘. 왜 일로 오시지? 나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무슨 일 있나요? 도와드릴 일이라도. 여기 한 분 계시고 여기가 목욕탕 영업장이고. 자 저기 한번 나오시고. 좋아 아직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그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경비대를 부르겠어요 하면서 끝까지 쫓아오신 아주머니. 헨리를 극혐하시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한번 돈 앞에서 한번 짖는 모습을. 여기 사싸우 레퓨테이션 마이너스 28. 명성이 마이너스도 찍히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명성이 빵이 최한자라는데 그게 아니었어. 명성이 빵부터 100까지는 인간한테 찍히는 거고요. 인간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와 명성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사싸우 사싸우 마을 사람들 헨리에 대해서 극혐. 진짜 극혐. 야 명성이 마이너스가 지키는구나. 하지만 자본주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는지 어쩔 수 없이 물어만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But of course, money first though.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That's too much. As you wish. 잘못 눌렀다. 다시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데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해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I'm sure you'll be extremely satisfied. Sure. Extremely satisfied 될 거예요. 상처 치유 해달라는 거 결국은 다 해줌. 빨래도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상처 치유는 빨래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깔끔해졌나? 얼굴이
아직 지저분하죠? 좋았어. 세이브도 공짜로 해주시고 이제 내가 들어가면 불만 없는? 어디를 들어가시려고? 아 뭐라 하시고? 저기 한 분 앉아 계시고 세 명뿐인가? 아무도 못 봤지? 어 개가 짖는다. 야 헨리 원래 개가 짖지 않은 폭. 어 잠깐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시는. 어아 잠깐만요. 약간 모션 이상 애니메이션 이상할 거였는데. 개가 원래 개가 짖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짖지 않는 개과형 사람. 고양이과 개과가 있는데 개과 사내 요폭을 찍었잖아요. 근데 근데도 개도 어쩔 수 없는. 저건 좀 할만한 상황을 만들어갖고 개도 짖는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목욕탕 목욕탕에 3인방 처리가 됐고 가자 가자 가자. 이제는 더 이상 짖지 않는 개, 더 이상 경각심을 일깨워줄 주인이 없다. 모두들 한땀 한땀 편안하게 마사지. 드디어 개에게도 온 평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왜 이렇게 개가 이렇게 짖는데, 어? 아무런 보살핌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겁내할까봐 개를 통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이 집 개한테 목줄 하셨습니까? 목줄도 안 하고. 이 부족한 결격사유들. 자 다들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 우리 이 목욕탕 집 개도 드디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짖지 않는 개. 누구는 한 방, 누구는 여러 방. 아침 식사 마치고 자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쓸모탱이 없는 것들. 여기도 뭔가 이지락 말고 숨겨진 노다지 같은 거 없나? 개가 짖으면 그 집에 주인이 있는 거라는 걸 찾았다. 그걸 이용해야겠다. 오히려 집이 아예 휑하면은 개도 안 짖는다는 그런 식으로 코드가 짜여있을 줄이야. 아 나이스 좋아요. 비싸보이는 괴짝 찾았고요. 역시 중세 보헤미아에서는 돈 모으면은 바로 금고부터 사야죠. 베리아드 찾았고 여기 분명히 뭔가 값진 게 다 있을 거야. 뿅뿅 따라 뿅뿅 똑. 나이스 락피킹 레벨업. 백그로시엔의 아 여기가 그 보물단지네. 자 백그로시엔 일단 챙겨가고. 아 포션 각종 포션이 많은데 아쿠아 비탈리스가 뭐였지? 방어력 포션 나이스. 방어력 버프 5병 가져가고 마라톤 2권. 야 마라톤 2권이 여기 있구나. 체력 올려주는 바이탈리티의 책. 아 목욕탕 집에 체력 증진의 책이. 아 이거 1권밖에 못 찾았었는데 2권이 여기 있었네. 그 다음에 편안히 쉴 수 있게 수면제 포션.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일깨워준다는 체력 100을 순간적으로 회복해주는 라자루스의 포션. 그 다음에 메리골드의 디콕션. 그 다음에 세이브 포션 3개. 이야 목욕탕 집에서 풀서비스 받고 나올 때 세이브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풀서비스 받을 때 체력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라자루스 포션 1병 일단은 따드리고 그 다음에 목욕탕 탕 안에서 편안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룰라비 포션 한 병 따드리고 서비스 다 끝나면은 이거 하나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병 더 주는 게 세이비어 슈넵. 요걸로 세이브까지 완벽하게. 아 목욕탕 풀 서비스의 원리가 이 안에 다 숨어 있었다.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아 이런 비밀이 있었구만. 좋아요. 알테미지아 포션 이제
아 이제 너무 인벤토리가 또 꽉 찼는데. 자, 또 물을 버적버적 좀 먹고 몸을 가볍게 한 후 가자. 아, 목욕탕을 타면 이런 게 있구나. 목욕탕 여태까지 제대로 못 털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구 손님들 오면 손님들이 이제 벗고 탕 안에 들어갈 때 넣어놓는 옷 벗고 넣어놓는 라커룸도 털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이제는 정말 마을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싸싸우. 야, 이 정도면은 흑사병 기준 합격. 야, 자, 우리 수도원장 뭐하고 있는지 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지를 쓸 수도원장. 야, 오늘도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나가볼까. 요즘 수도원의 기강이 많이 무너졌군. 아무도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니. 짓짓짓. 나 혼자 기도하고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볼까. 아니, 아침이 나오질 않는다니. 심지어 주방장까지 기강이 해이해졌군. 다들 기숙사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가봤더니 흠짓. 잠깐, 저자는 뭔데 아직도 활보하는? 마스터 카렐. 아, 마스터 카렐도 퀘스트 때문에 뭔가 걸려있어. 하지만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뜨고 못 보죠. 마스터 카렐. 와, 도박꾼이네. 걸렸다 이놈. 도박 퇴치. 도박꾼 근절 프로젝트. 여기 헤븐리 킹덤 다이. 어, 이 기적의 주사위. 이 주사위는 효과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홀수가 잘 나온 주사위. 야, 아, 자, 도박꾼 아침부터 오늘은 누구를 털어먹을까 헤헤헤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무기도 오, 숏소드에다가 철퇴에다가 헌팅소드에다가 도끼까지. 와, 사종을 갖고 다니는 사도류. 야, 뭐야, 그 뭐 팔에 두 개, 발등에다 두 개 찍어놓고 막 발꿈치 하나 달아놓고 막 찍어버리는 거야? 저, 어우, 꽤나 제법 쓸만한 도끼를 가지고 다니는군. 야, 이거는 이 도끼는 끝에 브로드엑스는 뾰족한 거 달려있었고 찌르기도 돼요.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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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들어가자. 룰루룰루. 묵직하게. 묵직하게. 브로드 X. 펄천도 갖고 있고. 야, 쿠만 X 집어넣고. 룰루룰루룰루. 아, 그래도 무겁네. 무거우면 좀, 무거우면 안 돼. 무거우면은 맥주를 좀 집어넣고 차라리. 자, 이곳에 이곳에 스칼리츠 유민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었는데, 아, 다들 영양주사 한 대씩 놔드렸더니 쾌유가 됐나봐요. 다 떠났어. 텅텅 빚고 한 손님 남았네요. 자, 이분은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지 완치가 될 것 같고, 여기가 원래 줄을 서시오 였는데 다들 텅텅 비었어. 깨끗해. 좋았어. 가자 가자. 수도원장 한번 마지막으로 잘 있나. 자, 여기도 혹시나마 일하려고 이 시간에 무리하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는 사싸우의 공식 휴일이기 때문에, 자, 기어짱 이런 격파해버리고, 자재를 격파해버리고. 여기 입구 있었나? 이쪽도 입구가? 아, 이건 안 열리네. 원장님. 원장님. 가자 가자 가자. 자, 원장님. 이상하다. 오늘따라 아침 기도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이분들. 오늘 오후에 사람들 모아놓고 어떻게 얘기해줘야 하지 알아들을까. 이곳은 사제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네가 올 것이 아니라고요. 하루빨리 신과 대면하길 바라시는 사제님.
편안하게 늘 가까이 곁에서. 자,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원장님을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 헨리 머릿속에 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헨리 뭘 해야 되지 알 것 같다. 자, 여기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헌금이, 돈이면 다 되죠. 여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교단에 그냥 그 바로 입금해드리는 순간 말에서 헨리의 평판이 나아지는데, 수도원에서 혹은 교단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평민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오늘은 헨리 형제님에 대한 미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확인되는 순간 미담이 전파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입금하려면은 12,500 이그로시야. 와, 명성 빵일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뭐 2,000 얼마였는데 지금 명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12,500 이그로시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헨리네 마을에서도 절레절레. 헨리네 마을에서도 이미 수배령이 떨어졌어. 교단을 함부로 봤더니 면지부 가격 폭등. 야, 헨리가 좀 되는 거 알고 노렸죠? 사람 봐가면서 물가 왔다 갔다. 자, 우리 이제 수도원장님을 되찾아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할까?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 저기 마침 적합한 산이 보인다.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 사장님을 이렇게 안고 가는 것도 은근 스태미너가 소모가 될 텐데. 요거를 스태미너 소모를 줄이려면은, 자, 또 거기에 걸맞는 전용 퍽이 있죠? 그레이브 디거. 들쳐 없기 전용. 자, 그래서 전문가니까 퍽 한번 찍어주고 다시 들어와야 되나? 자, 아, 이제 깃털처럼 가벼운,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 아, 그래도 근데 헨리가 약간 지금 인벤토리가 뭐가 많아. 이거 경험치 오르지 않나요? 인벤토리 뭐가 많으니까 넣어놓자. 아, 말이 더 이상 물건을 들 수가 없다고. 아, 야, 말도 꽉 찼구나. 야, 이젠 어따 하나 꾸역꾸역 모으다 보니까 아, 너무 무거워졌네. 뭘 좀 처리해야겠다. 맥주 버려. 뭔 술을 이렇게 지참하고 다니고 있어. 그 다음에 자, 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아, 스피리츠를 엄청 많이 갖고 다니고 있었네. 자, 술단지 이거 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버려버리고요. 또 뭐였지? 문샤인. 자, 내려놓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피 같은 술을 술은 우리 프리비실라비치의 멧돼지주 그거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포션들을 차라리 좀 넣어놓자. 무슨 게임인가요? 킹덤 컴 딜리버런스입니다. 넣어놓고 포션 넣어놓고 포션 넣어놓고 포션 넣어놓고 몸을 가볍게. 메호헤드 구제약 들고 다니지만 한 번도 쓸 일이 없었다고 한다. 마녀의 포션 이거 약팔 때 쓰는 거. 소세지나 그냥 하나 부적부적 먹고. 아, 못 먹네요. 걸어도 돼. 아, 오케이. 이제 속도가 좀 나오겠다.
이제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사제님을 들으셨고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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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플러스 3. 이 버프가 왜 생겼지? 자,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갖고 버프가 붙었고 현재 경험치가 373, 힘이 389, 체력이 373. 389, 373. 아침 햇살을 만끽하며 가자. 킹덤컴 처음 보셨다고요? 유튜브에 있는 노말모드 스토리모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회차 하드코어 모드. 세상이 헨리를 하드코어하게 대할 때 헨리도 세상을 하드코어하게 대한다. 온갖 스포가 난무. 이게 뭔가 싶은. 아, 야, 자비로운 햇살을 한 몸에 받으면서 수도원장님 원래 저기 수도원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봤더니 여기는 납치 수도원장 휙 가자. 우리 젠다와 함께 젠다에다가 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젠다의 스펙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구나. 아, 오케이. 자, 누군가를 들쳐매고 젠다한테 가면은 젠다의 스펙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커맨드가 뜬다는 거 몰랐죠? 마치 젠다를 다시 처음 보는 말처럼. 자, 상쾌하게 휙 휙 휙. 수도원장, 신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곳에 다시 수도원을 지어야겠다. 무게가 왜 다시 무거워졌지? 이상하다. 분명 다 가볍게 처리를 했는데. 소세지도 아직 못 먹고. 무게가 왜 다시 무거워졌지? 아니랬는데 말이죠. 다시 무거워졌나 그 사이에? 버프가 끝나서. 아, 범죄자의 버프가 끝나서. 아, 소세지 먹고. 아, 소세지 아직 못 먹어. 배가 터져갖고.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왜 나이트가운이 왜 내가 왜 누군가의 나이트가운을 벗겨서 들고 있을까. 아, 그래서. 자, 이 나이트가운 때문에 무거운 거였어요. 가운을 다시 고이살 접어넣고. 여기는 뭐지? 흠터레스팅 사이트. 누가 여기에 이런 소원을 비는. 잘 되게 달라고 막 소원을 빌어놨죠? 브로드 X보단 역시 쿠만 X가 내 취향이군. 가자. 남의 소원 따위 들어줄 시간이 없다 라고 스스로 옹알거리는 헨리. 사람들 너 들으라고 해놓은 거 아닌데 점점점. 사탄, 네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점점점. 뭐 사람들 나를 우러러본다. 프리비슐라비치에 가면은 이미 교회 건물 안에 헨리의 신화가 프레스코 벽화로 도배가로 되어있죠. 신격화된 헨리. 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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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원장님을 납치해 버렸다. 수도 원장님, 기억난 대로 진술해 보시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불내음이 조금 나더니 돌을 두들긴 소리가 조금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꽃향기가 제 후각을 자극하기 시작했죠. 꽃향기로 자극된 그의 진술. 범인은 분명 교회 어딘가. 아, 저기 누군가가 있다. 동업자죠. 가자. 사탄의 악마의 씨. 아예 그냥 유튜브에 킹덤컴이라고 올리지도 말자. 올릴 때 그냥 다른 게임인 것처럼 괄호 열고 모드 이래놓고 이제. 이 모드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저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모드. 저 동업자가 저기 있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코덱스 엔트리에 캠프가 생겼대는데. 캠프? 캠핑. 캠핑에 대해요. 중세의 캠핑. 빠밤. 중세는 교회 지역은 늘 도적대, 그 다음에 그 군대,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로 북적여서 군대, 도적대, 그 다음에 각가지 그 호위 병력들, 경비대, 누구를 뭐 상단을 호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황자, 세상을 상대로 자기의 이제 무를 시험해 보기 위해, 무예를 단련하기 위해 홀로 떠도는 전투 대결자들로 북적거려서 이곳 곳 저곳에서 곳곳에서 묶었다. 캠핑에 대하여. 그래서 저기 자 간이 오두막, 쉘터, 그다음 텐트, 아 불을 불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묶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며칠 동안 묵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만 묵고 그냥 가려고 캠프를 치기도 했다. 자, 우리는 뭐 이제 캠프 저기 텐트를 친다 이러면은 거의 이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용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일부러 군대에 가서 행군을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혹은 행군을 다시 체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냥 취미죠. 이들은 삶의 일부였다. 그래서 캠프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역시 물과 음식, 그 다음에 저기 육고기들, 고기들, 얼마나 동물 고기를 수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장작을 얼마나 잘 얻을 수 있는지. 아주 흔치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주 흔치 않게 마을 안에서도 캠프를 했거나 아니면은 성 주변에서 캠프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성주 귀족이나 그 다음에 그 귀족의 그 손님들을 위해서 이미 예약이 된 경우이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은 그냥 재미삼아 캠프하는 거니까 마을 안에서 캠핑을 하던가 아니면 성 주변에서 캠핑. 전쟁 중이거나 온더런이 뭐지 여기서 도망갈 때 그때는 그냥 그 뭐야 오픈된 텐트 같은 거 치지 않고 그냥 야전에서 그냥 자기도 했다. 왜냐면은 텐트를 치거나 다시 거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귀족의 군대는 또 어디서 캠프를 했냐, 그 지역 민병대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잠시 머물기도 했다. 혹은 다른 군대가 증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곳에서 약속 장소에서 머물기도 했다. 가장 길게
캠프는 몇 달 동안이나 야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캠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 공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성병기를 뭐 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강둑을, 강의 말뚝 근처 을 사이를 두고 넘어 도강하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아, 자, 텐트에 대하여. 너무 많아. 1박 2일 중세 버전. 그랬다. 요거는 뭐 우리 뭐 대충 그냥 짐작은 했죠. 요런 내용들. 이거보다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 어땠는지, 요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쿠마니들에 대하여 등등등. 오늘의 코덱. 자, 중간중간에 역사 공부도 한번 가고, 강 너머에서 적이 있으면 강 옆에서 야외 지침 확정. 자, 우리 동업자에게 물건을, 아 동업자가 두 명이구나. 저기 한 명 자고 있네요. 물건을 넘겨야 되지. 약속한 대로 수도원장을 데려왔다. 담례는? 이곳은 아무도 없단 듯이. 진의 가오가 함께 하시길. 두 손 꼭 모으고 덜덜덜덜덜덜덜덜. 못 본 거야, 못 본 거야. 벌떡 일어나셔갖고, 저 수도원장님 뭐 체력이. 그리고 잠깐, 수도원장님. 수도원에 저도 수도원장님 같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도원에 들어오려면 읽고 라틴을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의 허락이 필요하죠. Letter of admission. Great. That's the least of your worries. 잠가짱이요. Your biggest problem will be your lack of zeal, so you won't get the letter of admission anyway. Tell me. 입학 허가증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게 아니네. 열정이 있어야 하네. Of renouncing the flesh and raising. 자, 엄밀히 얘기하면 수도원장이 아니라 수도원장 지금 현직 대리입니다. 지금 현 수도원장은 나이가 들어서 지병으로 누워 있고, 이제 이분이 대신 맡아서 지금 이끌고 있는데. 피로 흘러 이루어진 강과 철철 넘치는 피. 약속한 물건을 갖고 왔는데, 왜 이래? 약조가 틀리잖아. 이 자식들, 자기네들 물건 받으니까 바로 손절각. 이 녀석들, 자 바로 손절을 하는데, 이 자식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헨리한테, 뿅뿅맨이다. 뿅뿅맨. 약속한 바랑 다르잖아. 이 자식들 약속한 바랑 다르게. 자, 사세님. 약속한 바랑 다르게. 바로 사세님을 괴롭혔다고 지금 죽방에 한번 들어가는데. 젠다야. 가자. 나 살려라. 야. 자, 이 녀석들. 야, 저게 빗나가네. 뚝배기 한 대 건드려주고. 오케이. 자, 활쟁이. 활쟁이 누웠고. 넌 죽었어. 1대1이라면
자신 있지. 대사는 하드코어란 거 못 배웠어? 전투는 스펙이라고. 불만 있으면 너도 최고급 말을 구매하던가. 아, 이미 메호에드가 사업을 접어서 말을 구매하지 못했던가. 후훗. 으악. 삼류 연극 구르기? 자비롭게 보내주기. 이 자식,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수돈장을 납치해오면 3K 3,000그로센을 준다고 해놓곤. 약조원과 다른 거에 대한 대가다. 2인조였어 심지어. 이 자식들. 베러 운딩 에로. 꽤 파괴력 있는 화살을 갖고 다니는데? 125 데미지짜리 운딩 에로. 하지만 피어싱 에로가 제일 좋겠죠? 운딩 에로는 슬래시 데미지고, 저기 피어싱 에로를 해야지 피어싱 데미지일 겁니다. 좋아. 당근을 먹고 있어. 어디서 또 거짓 헨리 앤세를 하려고. 자, 당근을 시원하게 부적부적 씹어 먹는 거는 헨리만 할 수 있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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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적대의 소굴에서 깨어난 프라이어 수도원장 대리. 드랍 인투 팟. 아, 안되네요. 자, 사이좋게 사이좋게 킹덤 컴. 어서 빨리 신의 나라가 강림하시길. 신의 왕국이 강림하기를. 강림하기를. 셋이서 나란히. 이 중에서 이제 신의 뜻에 따라서 신이 이제 주사위 굴림을 해서 한 명은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누구를 다시 2승으로 돌려보낼지. 2승 탈출 넘버원 게임. 게임을 시작하지. 자, 셋이서 사실. 아, 이분이 약간 배치가 이상해. 자, 똑바로 누워야지. 똑바로 똑바로. 아, 자꾸 삐뚤어. 자, 자꾸 삐뚤어. 이 양반이 불편. 반듯반듯하게. 약간 여기를 보고 눕히면은 제대로 눕겠지? 반듯반듯하게. 아, 좋아. 편안. 이승 탈출 넘버. 아, 나 진짜 사탄도. 아, 이건 좀. 아, 좀 건드렸다.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잠시만, 지금. 베베꽃 녀석. 넌 탈락이다, 이놈. 가자, 가자. 못 돌아올 줄 알아. 그리고 이놈들의.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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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령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소금이 있네. 자, 이 자세 자꾸 반듯하게 눕지 않는 이놈은 확 담가불라 함께 담가버리겠습니다. 자, 담가불라 함께. 단거불랑깨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 단거불랑깨. 야! 야, 드디어 밤이 깊었군.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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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로 싸싸오는 수도원 지역과 싸싸오는
정리가 됐고 다음 목표는 레드츠코 간다. 레드츠코로 단가불량계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로컬로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컬의 증언이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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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드츠코 담그러 가봅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야, 야. 좋았어. 마을이 아주 보기 좋구만. 아무도 없이 흉. 아 잠깐만. 마음 아무도 없이 흉흉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 양반이 여기서 이런 이 양반은 무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스토리상 챗 패 이미 창조주가 무적 코드를 심어놨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신의 가호를 받는 자 몇몇 있어요. 어 저기 누가 걸어다니는데? 야 누가 아직도 활보를 하고 있지? 어? 누가 아직도 버젓이 거시기 해본다. 감옥 표시 방금 생겼어요. 방금 생겼고 어? 그 사이에 뭔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경비대가 왜 두 놈이나 순찰을 돌고 있지? 너 거기서 오. 오 뭐야 불신검문 뭐야 갑자기 왜이래 마을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야 어? 어? 모두 부활? 왜이래 돌아왔나? 지옥에서 돌아온 경비대? 지옥에서 돌아온 경비대? 어 뿅뿅 쏜다 안돼 어떡하지 야 어 거하게 빗나가고 안돼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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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버티는데? 오케이. 눕혔고. 아, 오늘이 복귀일이었어요? 아, 야. 하필 오늘이. 야. 진짜 어제 다 거시기 해버렸는데 하필 오늘 다들 복귀. 어느 도끼야? 카펜터 섹스. 목수의 도끼 갖고 다니고. 야, 이거 오늘 밤에 떠나려고 했는데 심심하지 않게 되었는걸. 후훗. 간다. 다시 한번 2차 작업 들어갑니다. 이거 안되겠어요. 이놈들이 어느새 다시 리스폰 돼갖고. 경비대의 머릿수는 무한대일까? 테스트 해보았다. 간다. 싱싱한 사과를 아직 들고 있질 않나? 어. 아닙니다. You, stop right where you are.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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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놈 날 봤나? 아, 봤다. 오, 깼어. 안 돼. 어, 깼어. 서렌더. 안 돼. 젠다야, 젠다. 날 살려. 야. 오, 노. 야. 요. 섬뜩해 갖고 이 녀석들이 순간적으로 뒤돌아봤죠. 섬뜩한 기운 느껴져 갖고 툭 치고 툭. 오, 노. 야. 더 멀리 안전하게. 저놈은 활 없어. 이리 와서 한번 붙어보지 그래. 활 없어. 아. 야. 으악. 으. 야. 크크크. 오케이. 나이스. 한 명 제압했고. 감이 좋은 애들이 왔어요. 야. 또 있어, 또. 악한 놈 더 있었어. 오, 저기. 또 헤이 걸렸다. 거기 당장 멈춰라. 멈추기는 개뿔. 일로 와. 야.
뿅뿅 쏜다. 뿅뿅 쏜다. 안 돼, 안 돼. 노노노노노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아, 피했다, 피했다. 안 돼, 안 돼. 아예 멀리 가자. 여기 좁아서 안 되겠다. 야, 날 살려라. 젠다야. 야, 저 뿅뿅 쏘는 거 한 방 맞으면 그냥 헤드샷이다. 조심해라. 기다려, 기다려.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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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 우! 우! 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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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우악, 어이쿠야, 어이쿠. 야, 헨리 화살한테 맞았지만 배때기에 제대로 박혔지만 여기서 하면서 메리골드 한 잔 마실 필요도 없네. 야, 풀드로 아니라 이것쯤이야 하면서 맨손으로 그냥 뽑아버리면서 귀엽군 하면서. 야, 싱싱한 프레첼 육포, 육포를 질겅질겅 씹고 당근 두 개 버적버적, 무 버적버적, 버적버적버적. 야, 어쩌다 얘네들이 이렇게 증원이 됐지? 새놈이 단가? 야, 야. 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갑옷이 3K였어요? 오, 저 녀석 동전으로 만든 갑옷. 이 녀석은 조용히 처리하자. 조용히. 가다가 뭔가를 느꼈지만 이미 늦었죠? 영양주사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영양주사 놔드리고요. 아, 헨리 갑옷. 헨리 돈 갑옷. 헨리 돈은 13만 6천 그로신. 100만 가지야. 저기 또 기운이 둘이나 더 있네. 야, 경비대 이거 약간 풀로 충원된 느낌인데요. 야, 저놈들. 이놈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횃불을 끄고, 아, 나이트워크 포션을 하나 빨어.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은 수면 무호흡증. 눕히고. 아, 나 수배령 떨어져.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이제 빠르게 처리하고. 저기 오는 게 누구지? 저 경비병 저놈은 횃불 들고 다니니까 식별이 편한데 여기 누가 오는데? 룰룰룰룰룰룰룰. 갬블러? 도박꾼이! 도박꾼들이 어디 냄새를 맡고 이 마을에 새로 방문을 했는데 경비병이 있는 곳엔 항상 경비병들의 돈을 챙기려 하는. 고양이 발. 토끼 발이 원래 행운의 상징이지만 입구는 고양이 발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홀수만 잘 나오는 홀수 주사위를 3개나 갖고 다니고 있었네. 야, 저 갬블러 제압했고 경비병 2명 횃불. 파악됐고요. 일로 오고 있나? 유대. 아, 야, 이게 보였다고? 야, 이게 보였다고? 젠다야, 젠다야. 젠다 어딨니? 휙, 휙, 젠다. 젠다 어디 갔어, 젠다. 가자, 가자. 야, 이게 보였다고? 헤이, 유. 꼼짝도 하지 마라. 야, 야.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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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때문에 진짜 너무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도망쳤고 아예. 사라졌군. 요럴 때
낌새를 눈치 못 채게 다가간다. 가만히 있어. 영양주사. 가볍게 처리. 버브의 수호자. 오, 이 녀석 횃불 안 들고 방패 들고 와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저기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 어둠 속에 한손 무기와 방패를 든 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홍채를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션 가동. 뇽. 약 빨고 가자. 약 빨고 밤인데 나처럼 환해. 야, 센스 좋은데? 자주 둘러보는 자주 경계 끝났죠? 방심하는 순간이 문제다. 자, 방심하는 순간, 안심하는 순간. 마을의 안보에 방심이란 있을 수가 없다. 와, 12점 이고로신 갖고 있어. 도박에 참여하려 했던 용병. 아니, 병사. 세이비어 슈냅. 나이스. 세이브 포션. 훔친 거 바로 그 자리에서 싱싱할 때 한 병 따주고요. 저기 경비병. 삿삿삿삿. 조심조심. 살금살금 다가가. 너가 마지막이. 잠깐. 루트가 저렇게 되는구나. 횃불 꺼. 흥흥흥흥흥. 가만 있어. 아무도 없지? 저리! 좋았어. 2.4그로시엔. 캡틴스 메이스. 이 녀석이 약간 대장이었네. 캡틴급이었네. 밀란제 쿠이라스 입고 왔고. 오호. 자, 마미손 스타일 투구 쓰고. 좋았어. 이제는 다시 내가 원하던 대로 돌아왔겠지. 편안. 이제 누가 없지 정말. 가자.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 마음대로 활보한다. 활보하라. 활보. 우리 말에게도 자유를. 넌 이제 더 이상 주인에게 속박당할 필요가 없다. 떠나. 자유를 찾아서. 멈춰. 항복. 이제 어디서 그냥 도끼자루만 휘둘러도 쫄아갖고. 항복. 라뽀따 쫄아서. 항복. 너 진짜 너 퀘스트캐만 아니면 진짜 퀘스트캐만. 항복 등짝. 잠깐 경비병.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주민이 없는데 건물 불은 누가 킨 거죠? 누군가가 있어. 분명히 죽지 않는 코드를 하사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 자, 경비병 1명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보합니다. 녀석 돌아봐. 여기야. 응? 이 휘파람 소리는 응?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죠? 휘파람 살인마.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진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휘파람 소리였어요. 가자. 음악이 뭔가 보람있는 하루를 마치는 음악이 나오지? 베일리프가 또 깨있을 수도 있어. 베일리프 오늘 밤에 나대지 못하도록.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나요? 죽지 않는 코드를 부여받는 자들. 베일리프 어디 갔지? 이게 홍채 확장의 문제가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불빛이 있으면 안 보임. 아우 눈뽕. 자 베일리프 일어나. 일어나 봐. 이봐. 수면 무업 깊이 잠들었고 무업증. 자, 저 이 무적의 베일리프 이 녀석부터 어떻게 좀 맨날 해놔야 돼. 좋았어 좋았어. 아 베일리프 말도 있구나. 아 마침 안장도 씌워져 있지 않네요. 넌 자유다. 가. 가라고. 아 충마. 야 베일리프의 말 떠나지 않는 충마. 젠다야. 젠다랑 같은 종인가? 아, 아니죠. 젠다는 백만대 털이 검해야 돼. 베일리프의 말의 스펙 보자. 어 베일리프의 말 그래도 다른 말들보다 조금 좋아요. 눈치채셨나요? 다른 말들은 29인데 속도가 베일리프의 말은 속도 38이야. 오 조금 좋아. 그리고 충마야 안 떠나. 열 또 이젠 정말 생존자가 없어야지 맞는데. 이 집 우리 들어갔었나? 이 집 뭔가 생소한 느낌. 아 여기 경비대 있는 데인가 설마? 아닌데 여기도 뭔가 경비대 처소 같은 게 있을 텐데. 여기가 그레이브 디거의 집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게 이곳의 수비대는 다 어딨지? 경비대 물품 같은 거 그거 수도원에 다 있었나? 우리 봤었나 어제? 기억이 가면 좋았어. 이걸로 레데츠코는 기척이 하나도 없는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판명이 되었다. 오늘도 편안하게 이곳을 떠날 수가 있겠군. 젠다야 가자. 보헤미아의 흑사병 다음 마을로. 야 어 후스데 어 후스데 뭐야 마무리 짓고 갈려 그랬더니 어디선가 후스데어 소리가 들렸단 말이지. 누가 나를 불렀어? 이 집이었나? 이 방에서 난 소린가? 이 잠긴 방. 어우 눈뽕. 여기 아니고 여기 아무도 없고. 누구였지? 여기? 분명 오른쪽에서 들었는데 아까 갈려던 차에. 여기 아직 잘 잠겨있는 문들이 많잖아. 이곳인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 휘파람 살인마. 여기야? 여기 있어. 숍가드. 야 숍가드가 여기에. 영양제 안 맞고. 불철주야 이 양반이 가게를 지키느라 불을 다 켜놨구만. 누가 다 이러고 있었는지. 아 찾았다 요놈 찾았다 요놈. 그리고 가게 물건. 자 이 양반이 잘 지키고 있었죠 여태까지.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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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가져가고 슈퍼푸드 비트도 에너지 회복하니까 20개씩 가져가고 무 가져가고요. 수박 에너지 회복 안 해주네. 수박도 비타민 많은데. 룰룰룰룰룰룰.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에너지가 회복이 돼서 피로해지지 않아요. 자, 슈퍼푸드 비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근 있어요? 당근. 아, 당근 있었어요? 당근이 있었단 말이야. 당근이. 아, 당근이 무려 재고로 30개나. 좋아요. 다이어트 식품 마늘까지 있고. 마늘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오히려 배부름을 꺼트려주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에요. 활용, 예. 빠밤.
일단은 배가 고플 때 당근을 우적우적 씹어 드세요. 그럼 배가 불러갖고 더 이상 못 먹어지죠? 그때 마늘을 먹어서 배를 꺼트려요. 에너지는 올라가고 두 개 먹을 때마다 일씩 배는 꺼지고 완벽한 식이조절 밸런스를 위해서 마늘과 당근 건강의 상징 헨리처럼 튼튼해지기 헨리처럼 인근 지역에서 자기를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기 사람들이 자기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다 눈도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도록 강해지기 마늘과 당근 야 야 세계 마늘 소비량 1위가 한국 2위가 이탈리아랍니다 야 그리고 그 1위와 2위의 소비량의 격차는 약 7배 야 한국인의 마늘 사랑 야. 야 한국인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애기 입맛 야 야 야 저기 굶주린 여행객 하나가 배도 고프고 호흡이 잠이나 자자 아 진짜 그지네 정말 먹을 게 없잖아 야 어떡하지 빨리 편안하게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해방 이분은 이제 걱정이 없죠 더 이상 편안 야 야 오 뭐야 우리 전투가 또 아니겠지 아 아니죠 아니야 밤에는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 조심 오 잠깐 이거 왜 막혀있어 저 짐수레가 길 막아놓은 거 바로 분위기 싸한 거 느끼고 쟤죠 바로 분위기 싸한 거 느끼고 자 내복 급습인가 챗 녀석들 안녕하신가 모험자 저 녀석들 자 급습 실패하고 돌아가죠 아 저것들 3인조다 이거지 나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불러있지 마늘 많이 먹었는데 마늘 또 먹자 아 그래도 배가 부르구나 저 3인조 저거 불 끄고 하나하나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앞에 놈들 눈치 못챘어 앞에 놈들 눈치 못챘어 앞에 놈들 눈치 못챘고 자 여기 애들이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놈이 저렇게 있습니다 2인조인데 이젠 1인조죠 이러고 크윽 하고 이 녀석이 뒤늦게 오는데 아아아 몽둥이맨 들어와 오오오오 안 보여 왜이래 말 어딨어 젠다야 안돼 어 나 왜 무기를 집어넣었지 들어 맞서 싸워 횃불 좀 들어 안 보여 오케이 횃불 들었고 오케이 이제 괜찮아요 침착하게 반격기 뚝배기 까주고 상대가 안 되죠? 항복입니다. 필요 없어. 가자. 아우 당근을 또 야 어디서 거짓 헨리 행세를 하려고. 모닝스타를 갖고 다니질 않나 이것들이? 근데 이것들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버섯을 채취해야겠어요 가 아니라
이것들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헨리 그 여기 사싸우 수도원 오는 길에 얻었던 장병기 그거 어딨더라? 장병기 다시 회수해와야죠. 야 그거 어디다 놨더라? 그 수도원 입구에다가 버려두고 왔는데 그게 며칠 전이어갖고요. 복구가 돼있을라나? 어? 밥솥아 마을에 다시 왔더니 리스폰 돼있다? 야 경비병들은 마을을 한번 다시 뜨면 리스폰 되나봐요. 아 대도시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 식? 씨가 마르지 않는? 아닌데 한 놈만 근데 리스폰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 저 징역형이 있어서 자꾸 그런가? 징역형을 청산할 때까지는 계속 따라 붙는 건가? 다행히 한 놈인 것 같아요. 야 저 장병기 바닥에 버리고 왔는데 며칠 전에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로드도 조금 했고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궁금하죠? 또 가봐야죠. 또 야 호기심 천국. 며칠 된 바닥에 놓은 무기. 그 중간에 세이브 로드도 몇 번 했는데 아직 있을까요? 어디다 놨더라? 여기 놓은 느낌이 아니었어. 여기 놨었나? 여기가 아니라요. 야! 더 올라가야 돼. 저쪽 입구였어요. 오오 조심조심. 역사에서는 학살자로 기록된 그 인물. 제가 요 바닥에 여기가 이제 잘 눈에 띄니까 여기다 놨는데 없네. 없어졌네. 너무 오래돼갖고 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와갖고 들었다 놨다 했었어야 되는데. 아 까비. 장병기는 또 얻으면 되니까요. 뭐 또 길에서 무장쟁패하려는 천조가리 옷 입고 장병기 하나 들고 지나가는 낭인들과 함께 자웅을 겨뤄보려는 거렁뱅이들이 있겠지. 마지막으로 마을 순찰을 깔끔하게 한번 해주고 갑시다. 치안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어. 아무도 없어. 불순분자가 1도 없어. 아니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불순분자가 밤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불순분자가 한 번도 이곳에서 아니 없어요 그냥. 그 경비대가 잘 순찰 아니 없어요 그냥. 가자. 어 귀 잘못 들었다. 큰일 났다. 자 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담 넘어가서 젠다를 다시 부르면 소환. 아 치안이 유지된 말. 불빛 같은 거 없나 예의주시합니다. 제가 경비대 뒤늦게 복귀해서 당직실에 보고 올리고 오늘은 그냥 바로 내무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당직실이 텅텅 비었어. 당황해서 혼자 순찰을 도는데 기억이 거기까지. 자 여기 아까 도적놈들 길 막고 도적질하려는 놈들 가다가 갑자기 수레가 딱 길을 막고 있다. 바로 분위기 파악하고 째야죠. 그 수레는 이제 누가 치웠나? 자 옆에 풀숲에서 지켜보던 초보 도적들이 아 아닙니다 하고 다 치워넣고요. 여기가 어디냐 치면 이쯤으로 추적됩니다. 여기가 아닐까.
개울가 소리가 들리고, 자 저기 개울가집 맞죠? 이곳에는 여기도 민가인데 누가 있을까? 후다다닥 술 먹고 또 밖에 이렇게 실종된 시민의식 컵을 막 그냥 술 먹고 지하철역 입구에다가 그냥 다들 막 쌓아놓고 누가 쌓아놨으니까 누가 먼저 쌓아놨으니까 내가 하나 보태도 되겠지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아침에 그냥 응? 이런 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하라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실종된 양심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것 때문에 허리를 한 번 더 굽히셔야 되는데 안 되겠죠? 정의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말이 해방을 거부했다? 응? 응? 여기는 바깥이다? 잠깐만요. 당했고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다. 아 마구간지기. 자 실종된 양심의 후보로 추정되는 하이어드 핸드 이미 그 손 봐주는 놈이야 누구한테 돈 받고 해결사 해결해드려야겠죠? 경제 문제 생활 문제 여러가지 문제 취업 문제 연애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된 해결사 심지어 도박꾼이었어 도박 자기 이제 도박을 끊지 못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시키는 그런 더러운 일들 막 그냥 일을 맞는 대로 다 하고 슈링킹 플레잉 다이 자, 도박 문제 도박 중독 문제 근절 캠페인 그냥 근절 도박 중독자가 이 나라에서는 몇 프로가 됩니까? 없어요 아 모든 도박 중독자가 그러면 치료에 성공됐다는 엄청난 복지를 갖춘 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도박 아니 도박이라는 게 그 중독성이 참 만연할 수밖에 없는데 도박을 중독자를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없어요 가자 똑 열고 진입 이곳의 도박은 한국의 라면과 같다? 밀러 아 동업자인가? 잠깐만 장무랍인가 이 아저씨도? 여기도 장무랍이 스팟인가 본데요 아 우리, 장무랍이 또 영양주사 동업자 정신 아 당근을 갖고 있네 장무라비 상자 털어버려 아우 통상 비었어 다 당했다 당근을 또 부적부적부적 또 무거워졌어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뭘 내가 이렇게 많이 집었지? 아 말한테 막 뭘 줬나? 음식 넣어놓을까? 안 썩는 거 좀 넣어놓고 메리골드 너무 많이 갖고 다니나? 아 하나 마셔야 될 때가 됐네 69 하나 마시고 좀 넣어놓자 메리골드가 너무 많아 넣어놓고 지금까지 모은 트렁크키 전부 녹이면 풀플레이트 나올 듯 트렁크키 개수 여기 표시됩니까? 밴디치 트렁크키 이거 뭐 어떤 퀘스트 아이템인데 도어키 90개 그 다음에 TR 트렁크키 94개 지금까지 처치된 희생자의 집키랑 집금고 열쇠만 다 조합해도 동전갑옷에 열쇠 주렁주렁 건틀렛 보헤미아 역사에 기록된
가장 희대의 악마. 야. 야. 휘파람 소리와 야 소리. 그 두 개로 기억되는. 여기서 길을 일로 빠졌어야 됐지 않나? 제가 레데츠코 가는 길이, 아 여기가 길이 항상 어려운데 말이죠. 여기가 길이 어려운데. 야, 야, 여기인가? 아 여기 아니에요. 이미 어렵다고 하자마자 틀렸고. 아, 여기인 것 같다. 여기인가? 응 아니야. 나 어디지? 여기만 오면은 여기만 오면 길을 잊어먹어. 헤, 헨리 바보 아니다. 바보. 어, 어 여기 뭔가 있어요. 여기 뭔가 있어. 아, 응 아니야. 길 끊기고. 야. 야. 여기 진짜 길 공부 한번 해놔야 돼. 야. 자, 저, 이상한 산두렁 밭두렁으로 가다가 이거 낙사할 분위기인데 이거. 자 이렇게 불황자 헨리의 사료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었다고. 야. 한 달로 끝날 수 없지. 야, 오케이 나왔어. 어, 억지로 나왔어. 오케이. 아 여기가 헨리 친구들과 헨리 친구들의 저기 헨리 친구들에게 부당한 갑질을 했던 그 아저씨와 3대3 배틀을 떴던 곳인데, 여기 둥지가 있다고? 둥지 살인마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지. 둥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데? 지금 햇볕 쨍쨍해갖고 둥지 완전 잘 볼 시간대거든요? 우리 가문 조상님은 얼마나 대단하셨길래 집키가 90개가 넘어. 자, 아, 자 둥지 살인마 바로 둥지 파악했고 겨누고 뿅뿅 쏴라. 나이스. 아 실버링. 자 이런건 이제 테레사 갖다줘야지. 휙 젠다야 가자.